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포기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선거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운동도 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이 꼽은 1위입니다. 연이은 막말 돌발 악재에 맞닥뜨려진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포기하는 건지 잠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면서 시작한 일이고 이번 총선에서 통합당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다시는 여러분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막말 논란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수차례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말 중에 그 좀 통합당 열흘 넘게 있어 보니까 포기할까까지 생각했다. 좀 다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은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사과의 내용이 저 한 문장에도 함축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김종인 위원장 원래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외부에 있다가 미래통합당에서 속된 말로 저희 선거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모셔온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 내가 와서 보니까 아, 미래통합당이 실수도 많이 하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저는 포기할까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보겠으니 저희를 좀 힘을 실어주십시오. 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사과라고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게 다 거기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죽하면 외부에서 온 저마저 포기하려고 했겠습니까? 유권자 여러분. 이거 한마디에 미래통합당의 어떤 여러 가지 말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가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도원 의원님. 그러니까 네. 조금 더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이 좀 과하게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선거 지금 뭐 제명까지 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어쩔 수 없는 하지만 뭐 필살의 전략인 겁니까? 위기 관리 매뉴얼에 충실하게 사과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위기 관리 매뉴얼에 보면은 기업이든 뭐 그 정부든 개인이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아, 사과를 하려면 빨리 그다음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아 그리고 아, 상대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아,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 그 매뉴얼을 그 김종인 아, 위원장이 굉장히 잘 그, 따른 걸로 볼 수가 있죠. 지금 어제까지가 그 여론조사가 끝나는 날이었고 오늘부터는 이른바 이제 마지막 일주일 깜깜이 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과연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한 막말이냐 이런 반발도 있지만 네. 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중도 유권자를 잡으려면은 여기서 확실하게 사과를 해서 아,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한다. 아, 그런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떠냐? 잘못했을 때 사과하냐? 그리고 앞으로 잘못한 일 있으면 사과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뭐 수차례 뭐 사과, 죄송 이런 표현을 쓰면서 허리를 숙였는데 이 사과 내용보다 또 하나 이목이 집중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장해철 평론가님. 화면을 좀 볼게요. 그런데 같은 선대위원장이 박형준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뒷짐지고 또 고개를 숙여서 이게 또 재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뒷짐을 졌다 해서 실제로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진 않아요. 저 자리에 이제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가서 고개를 숙이는 건 또 한 명만 나간 게 아니라 다 나왔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포함해서.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왜 비판받고 있습니까? 국민들 정서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막말 때문에 비판받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김대호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억울하다고도 하는데 진위와 상관없이 국민이 오해할 만한 여지를 남겼다면 저는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위와 상관없이 진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더라도 사과를 받아야 되는 국민들이 보기에 뭔가 저 뒷짐을 지고 엉거주춤 인사하는 자세가 불편하다면 진위야 정말 진정한 사과였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를 한 것이죠. 저 자리에까지 나가서 김종인 위원장이 생애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하는데 왜 조금 더 자세를 좀 바로잡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서 정말 사안을 걸고 싸우느라 바쁜 것 이해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당의 전체 선거 판도에 명운이 걸린 이런 자리에는 직접 나와서 김종인 위원장 옆에서 함께 사과하는 게 또 국민들 바라봤을 때 더 좋은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듭니다. 저게 지금 자막에 잘 정리가 됐는데 김태민으로 지금 또 하나요. 뒷짐 사과, 뭐 불참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금 TV 토론회에서 지금 막말로 제명을 당한 차명준 후보는 사과를 하지 않고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명준 후보 얘기는 그거 언론에서 있는 기사가 인터넷 언론에 난 기사를 나는 보고 인용했을 뿐인데 그 팩트 여부가 중요한 거지 왜 그걸 막말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 입장에서 보면 뭐 언론에 이제 어쨌든 인터넷 언론에 난 것을 인용한 건 맞으나 그게 진짜 팩트인지 아닌지 지금 따질 계제가 없거든요. 예. 선거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불러다가 무슨 그게 차명진 후보가 얘기했던 게 팩트인지 아닌지 따지고 있겠어요. 일단 세월호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보수 정당에게서는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도 유권자 표심 생각해서 당에서는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중고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차명진 후보가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걸 보고 또 강성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뭐 맞아.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어쨌든 인터넷 언론에 나온 거라며 왜 저걸 막말이라고 하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도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 지금 저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중도 유권자도 신경 쓰이고 강성 지지층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이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때 일부 강성 지지층이 떠나가는 것 떠나갈 위험보다는 중도 유권자 표심이 수도권에서 쫙 날아가는 게 훨씬 더 크다고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차명진 후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한 제재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수차례 허리를 숙이면서 사과만 한 게 아니고요. 대학생들을 향한 마침 공약 하나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지금 당장 즉시 정부는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 원씩 특별재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100만 원, 그 정책은 형평의 문제, 공정의 문제, 선거 앞두고 초반에 너무 이렇게 흥청망청 원칙 없이 그렇게 쓰는 거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보수 정당은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욱 교수님, 요 며칠 전에 유승민 전 대표, 유승민 의원이 나는 포퓰리즘 공감되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50만 원 주는 것도 반대했었잖아요. 그런데 네. 대학생 100만 원 지급, 재난장학금에도 또 반대했다. 한 목소리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께서는 전체 선거판에서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승민 의원 개인의 철학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통합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선거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그렇다면 통합당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말씀하셔야 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 뭐 실행 의지가 없는 포퓰리즘은 문제가 분명히 있죠. 뭐 보면 소득하위 70% 얘기했다가 갑자기 황교안 대표는 그 다음번 1인당 50만 원,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인당 100만 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말씀하시면요. 지금 독일이 1024조, 영국이 540조, 프랑스가 473조를 커버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예. 어떻게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핵심은 뭐냐면 네. 유승민 의원께서도 그때 타들어가는 민심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 저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원칙적인 발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 오전에는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고개를 숙였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원 유세에 나서서 화력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들을 먼저 좀 하나하나씩 발표해볼게요. 장해철 변호사님. 3류 청와대 최근 움직임이 없다. 수석회의 한다는 걸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뭐 코로나 관련해서. 결국 뭐 이런 수석회의 얘기를 한 적 본 적이 있냐라는 이제 거친 말.
지금 좀 청와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게 꼭 코로나를 겨냥했다기보다는요. 최근 정부가 뭐 긴급재난소득 이런 거 했는데 70%니 100%니 여야 여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늦게 지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코로나19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경제적 여파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하자마자 다시 띄운 메시지가 역시나 조국 전 장관이고 또 경제입니다. 조국이냐 경제냐로 완전한 프레임을 잡은 것 같은데 이 3류 청와대 수석회의 한 적 없다. 이러한 메시지 또한 경제정책 분야에서 청와대가 지금 제대로 된 성과를 전혀 못 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들고 나온 것 같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지난 선거나 이번 선거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경제 이야기 더 많이 하는 정당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부각시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동 의원님 짧게 하나 더요. 오늘 네. 그 유세 동선을 보이면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를 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저격 유세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경제, 조국, 문 대통령.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 조국에 맞는 유세를 한 거죠. 김남국 그 변호사 출신 지금 후보는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조국 백서 작성에도 한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박주민 그 변호사 출신 의원도 역시 그 조국 그 전 장관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테마를 맞춰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경제는 기본적으로 4050 그 경제 그 위기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실업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국 이슈는 2030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고 있는 그 계층일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테마가 문 대통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이념적인 공격도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보수 세력도 함께 그 결집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총선 이슈 야당 먼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당연히 여당 얘기겠죠. 주제 확인해 보시죠.